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인입니다. 자, 월요일장도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4000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죠. 4092선에서 붉은기 뜨면서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도 오늘 동반 하락 중인데요. 이더리움 0.61%, 리플 1.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권의 시총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하락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조금 침체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알트코인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대시가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초록불 연출하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수치를 확인해 볼게요. 시장 가치 1,44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0.1%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이 크게 선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 코인 3% 오르고 있고요. 또 대시가 7%, 테소스가 14% 급등 중이고요.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개별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은 어떨까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살펴보시면요. 후오비가 1위로 올라섰네요. 바이낸스 2위, 지비닷컴이 3위입니다. 업비트는 2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11.35% 증가했네요. 국내 시세로 가볼게요. 비트코인 빗썸에서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리플은 국제 시세에 따라 내리고 있고요. 이오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루멘, 트론, 비트코인 SV 등 동반 강세 보입니다. 내리는 종목보다 오르는 종목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빗썸인데요. 특히 메탈이나 코르텍스 같은 경우는 168%, 294%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빗썸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선방하면서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 연출하네요. 자, 횡령사고가 있은 후에 빗썸의 가격은 좀 많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입출금은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죠. 토요일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전체 암호화폐 입출금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원화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만요. 암호화폐 입출금은 중지된 상태죠. 업비트로 가볼게요. 업비트에서도 메탈이 52% 급등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뒤를 이은 거래량으로 소폭 오르고 있고요. 코스모코인 디센트럴랜드는 내림세입니다. 자, 이렇게 업비트에서도 사실은 비싼 만큼은 아니지만요. 작은 규모의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움직임 연출이 됩니다. 자, 뉴스 짧게 살펴보시죠. 러시아의 가장 큰 SNS 서비스 VK가 그들의 자체 크립토를 발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페이스북이나 여러가지 큰 SNS들이 현재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가장 큰 VK마저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스BTC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 컴퍼니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런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이 암호화폐를 사용을 한다면 대중화에 큰 영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3월 28일 현지 시간 로컬 뉴스 아울렛의 RNS로부터 나온 이런 보도를 다시 한번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 마케터라는 마켓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요. 2017년 기준으로 이 VK는 4,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확보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만 3위의 웹사이트로 기록되고 있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자체 암호화폐 개발 소식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한 ATM 결제가 현실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데요. ATM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락스타 펠리스페이스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ATM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트윗에 직접 올렸는데요. 홍콩에서 열린 라이트닝 핵데이를 통해서 이런 이벤트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네, 점점 성능이 개선되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처리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1000 비트코인이 넘어서면서 수용성과 확장성이 눈에 띄면서 업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요. 비트코이니스트는 이와 함께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YS 레이팅스로부터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그런 리포트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뉴스 BTC로 다시 가볼게요. 오늘은 뉴스 BTC의 뉴스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4,100달러 선을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4,095달러 선에 머물고 있는데요. 자, 어제 보여줬던 변동성 이후에 4,100선을 넘어서는 모습 연출하고 있는데, 4,200선이 아주 강한 지지 저항선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3,900선과 4,200선을 오가고 있는데, 4,200선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3,700선까지의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애널리스트인 초니스트 트레이딩이라는 사람은요, 비트코인이 지금 강한 저항선에 부닥쳐 있고, 하지만 여전히 트렌드 자체는 굉장히 강세 쪽에 머물러 있다 라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내다본 상태고요. 크립토미스트도 예측을 내놨는데, 자, 비트코인이 현재 강한 저항선에 부딪혀 있다 라는 의견 다시 한번 주면서, 하지만 이 저항선을 넘어선다면 상향 돌파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바잉 프레셔, 그 매수세가 함께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1분기 가장 많이 오른 탑10 크립토의 선두에 서 있다라는 소식도 있네요. 1분기에만 185%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프 보시면 아주 시원한 상승세 보이고 있죠.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도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리 스트롱, 아주 기초적으로 탄탄하다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지고 있네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암호화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수용성 및 확장성에서 돋보이는 점수를 네, 보이고 있고요. 테조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간 57% 상승세를 기록한 이유는 어제도 제가 짧게 짚어드렸지만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 때문입니다. 테조스의 랠리 같은 경우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라는 진단을 CCN은 내리고 있는데요. 네, 고객들에게 테조스 암호화폐 콜드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이 이런 강세의 주 원인이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자, 4월 1일 월요일 아침 주요 암호화폐 시황과 뉴스들 살펴봤고요. 자, 오늘도 별다른 뉴스 크게는 없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일단 4,000선 위로 올라와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향방은 추가적인 상향 모멘텀을 줄 만한 뉴스들이 네, 나와줘야 가능할 것 같다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새 출발하는 4월 그리고 월요일로 시작되는 한 주 즐겁게 보내시고요. 자, 어제 저 혼자 진행하는 거냐고 질문하신 시청자님 계신데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 다른 분이 함께 진행을 해줄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